40대 남자 여자에서 10명이요. 비티나고 비주얼 좀 되는 사람들은 많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 비티나 사람들 10명이나 구하지? 왜? 사람 모자라? 사람이 모자란 건 아닌데 이 좀 억울하게 생긴 아주머니들은 많은데 파티신이라 이 비주얼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비주얼? 여기 있잖아. 진짜? 아줌마 좀 해주세요 진짜. 10명 구하기 힘든데. 알았어 뭐 그러든지. 만들었나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썼어. 미스 윤도 이따 저녁에 식구들이랑 와요. 같이 만두국 먹어요. 나 오늘 저녁은 안 되는데. 왜요? 무슨 약속 있으세요? 아 약속은 아니고 실은 오늘 결혼 22주년이거든. 종석 아빠가 저녁 먹자 그럴 것 같아서. 와 결혼 기념일이세요? 축하드려요. Congratulations. 아 쑥스럽게 축하는 무슨. 선생님, 갑자기 급하게 물어보실 게 뭔데요? 그게 박쌤, 이제 내 여자친구 맞죠? 네? 아니, 그냥 다 꿈 같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맞죠, 여자친구? 그럼 우리 내일 정식으로 데이트해요. 데이트요? 근사한 데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아, 화장실에서 데이트 신청하는 건 예의가 아닌가? 집 앞에서 다시 봐요. 그래도 첫 데이트인데 데이트 신청 제대로 다시 할게. 아,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몸은 좀 괜찮으세요? 당연하죠. 막 기운이 펄펄 나는데요? 어머, 어떡해, 이사장님! 나왔어. 오전 촬영을 했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 주연 배우가 늦게 와서 계속 대기하느라고 아 추워 죽는 줄 아네. 오늘 영화 11도래. 그럼 그렇고 참 이따 우리 저녁. 아 나 저녁 됐어. 어? 저녁 약속 있다고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갈 거야. 무슨 약속? 아 예전에 우리 회사에 있었던 한 부장 알지? 그 친구가 특효 회사를 냈더라고. 오늘 방송국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같이 저녁 먹기로 했다고? 근데 왜 도끼 눈을 뜨고? 설마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오늘? 그날이잖아. 되게 추운 날. 영감이 나와 지금?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무슨 오늘이? 아 그러네. 결혼기념일이네. 딴 날도 아니고 어떻게 결혼기념일 까먹냐? 그러니까 딴 날도 아니고 결혼기념일이니까 좀 그냥 넘어가자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까먹을 수도 있지 뭐. 뭐? 20년 동안 나름 안 까먹고 챙겨줬잖아. 딱 한번 까먹은 것 같고. 올해 그냥 대충 넘어가자. 대충 넘어가고. 올해는 더 잘 챙겼어야지.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쫄딱 망해가지고 길바닥에 생일도 보내게 하고. 당신 때문에 나 조기 폐경까지 됐는데 양심 있으면 이런 날이라도 알아서 좀 잘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그래 가자 가. 이리고 뭐고 약속 취소하고 밥 먹으러 가면 되는 거지? 가자고 가. 누가 뭐 옆구리 찔러 절 맞지? 아 그럼 어쩌라고. 약속 취소한다니까. 가자고. 당신 좋아하는 외식하러 가자고. 아 내가 지금 외식 못해서 이래? 당신 마을이 문제지? 그래. 없는 돈에 선물까지 준비한 내가 바보다. 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챙겨주겠다고 저녁 먹으러 가자니까. 혼자. 말뜨거. 아 저 옆에 나가 점점. 모닝콜 없이도 눈이 반짝 라라라라. 너와의 첫 데이트 이불을 박차고 널 만나러 간다. Hello hello. Stop 따르라 뚜라라따. 오늘 그녀와의 첫 데이트 진짜 좋은 노래 들고 두루와 귀찮은 로션도 꼼꼼히 발라주고 어떤 옷이 날 더 살려줄지 입어보고 또 벗어보고 또 입어보고. 아줌마
촬영장 가셔야 되는데 준비 안 하세요? 촬영장? 그게 오늘이니? 그거 가야 돼? 그럼요. 가시겠다 그래서 인원수 딱 맞춘 긴데 한예수 사모님이 빵꾸를 내시면 어떡해요? 그래, 여기 스케줄표 팩스로 받은 거 챙겨라. 네. 그럼 준비하고 나오세요. 오, 예쁘다고 내가 이런 거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네. 뭐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왜? 뭐 캥겨? 캥기긴 뭐가. 나가자는데 베개로 좁혀온 사람이 누군데. 선물 샀다더니 이거야? 장갑이네? 부르쳐놓고. 누가 당신 준대? 내가 낄 거야. 그 큰 걸 당신이 낀다고? 그래, 내가 낄 거야. 왜? 딱 맞는구만. 그래, 딱 맞다. 다시 많이 껴라. 걱정 마. 마르고 닳도록 끼고 다닐 거니까. 저리 비켜. 왜 이렇게 앞에서 얼쩡거려. 어서 오세요. 왜요? 아니요, 인사가 음식점에서 어서 옵쇼 하는 것 같이 들려서. 타요. 내가 해줄게요. 아? 미안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멜게요. 그럴래요? 내가 퀴즈 낼 테니까 맞춰볼래요? 네, 퀴즈예요? 친구놈이 얘기해준 건데 재밌어서. 나는 다섯 살이 아닙니다를 다섯 글자로 하면 뭐게요? 다섯 글자예요? 다섯 살 아니야? 5세 아니야. 아, 5세 아니야? 아몬드가 죽으면 뭐게요? 아몬드가 죽으면... 뭔데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심심한데 끝말잇기 할래요? 끝말잇기요? 네, 해요. 내가 먼저 할게요. 박하선. 선. 선착순. 순. 순이. 위스키. 키. 키스! 스키. 키? 졌어요. 라디오 들을까요? 네, 들어요. 수는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무 비싸다. 괜찮아요. 그래도 첫 데이트인데 이 정도쯤이면 맛있는 걸로 먹어요, 우리. 그래도 B코스 둘이요. 이걸로 먹어요. 아, 아니에요. 윤 선생님 드세요. 이거 먹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윤 선생님이라고? 아니, 계속 윤 선생님, 박쌤 그래야 되나 싶어서. 아, 호칭이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자기야! 어, 우리 애기 왔어요! 난 그냥 하선 씨라고 부를게요. 네, 그럼 전 지석 씨라고 부를까요? 네. 뭐. 아, 여보세요? 네. 15만 6천 원입니다.
어? 돼지가! 잠시만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아, 저기 박쌤, 하선 씨. 네, 왜요? 어떡하죠? 내가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은데. 아, 그럼 제가 계산할게요. 나중에 꼭 드릴게요. 아니에요. 자, 최용 씨가 땡땡 치면 다들 주모. 대사할 때 감동한 표정. 나이 들면서 사람이 점점 그렇게 표독해지냐? 뭐? 내가 표독해지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레디 액션! 에, 살다가 사랑에 빠지기는 쉽습니다. 사랑에 빠져 있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곁에 머물면서 평생 그 사람과 한결같이 사랑을 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에,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결혼은 내 젊은 시절을 기억해주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기쁨이라고요. 이 두 사람 오늘의 아름다운 서로의 모습을 영원히 잊지 않기를 내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을 위해 건배! 건배! 가족회! 자, 엔딩 씬 가겠습니다. 아까부터 참 더럽게 시끄럽네. 극장 전세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호들갑을 떨 거면 나가서 떨든가. 교양 무력이 뭐 하는 짓거려 진짜. 뭐? 형이 지금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래? 뭘 뭐라 그래? 이 여자 내 여자야. 당신 뭔데 내 여자한테 뭐라 그래? 그냥 가요 그냥. 왜 내 여자한테 진짜? 옷 그렇게 돼서 어떡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뭐 거의 다 말랐어요. 그럼 들어가세요. 잘 들어가요, 박선 하선 씨. 아이고. 지석 씨. 어, 박스 하선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왜 혼자서 술을 드세요? 네? 아, 그냥.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요? 아, 참. 이거. 이게 뭐예요? 아까 점심값. 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산 걸래요. 받아요. 그래서 첫 데이트 때 여자한테 바깥 내기 하는 놈이 어딨어. 아니에요. 다음에 사시면 되잖아요. 아니, 다음은 다음이. 아, 아니에요. 진짜 괜찮다니까요. 받아요. 아, 정말 받아요. 됐어요. 어, 잠깐.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아요? 네? 뭐가? 아. 그죠? 네. 박쌤 배탈 나서 화장실 문 부수는 바람에 110만 원. 아, 그때 생각하니까 또 창피하다. 미안해요, 오늘. 나 때문에 첫 데이트 망쳐서.
아니에요. 좋았어요. 좋긴요. 미안해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민 선생님, 우리 서로 편하게 해요. 네? 사귀기로 했다고 특별히 서로한테 뭘 더 해줘야 된다던가 꼭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힘주지도 말고 너무 애쓰지도 말고 그냥 편하고 자연스러운 사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트레이닝 입은 모습처럼. 알겠어요. 그리고 내 여자 이런 말은 좀... 아, 영화관에서요? 그것도 좀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건 없고요. 저 윤 선생님 마음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저 지켜주고 싶으신 분. 그걸로 됐어요. 아.